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윤예진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아, 네. 질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윤예진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원래 2분기 미래포, 4분기 미래엔 출시 일정을 알고 주셨었는데 지금 판매 상황에 따라서 해당 게임 출시 일정 변동이 있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 그 블록체인 관련 매출이 12월에 조금 상승을 한 이유가 나이트크로 글로벌 사전 예약 NFT 컬렉션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이트크로 글로벌 출시 이후에 블록체인 매출, 그러니까 저희가 그 1매출은 감을 좀 잡을 수 있는데 블록체인 매출 규모는 좀 어떻게 추정하는 게 좋을지 좀 가이드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이제 미르포 미르엠 중국 출시 일정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미르포가 2분기, 미르엠이 4분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출시 일정의 변동을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미르포 같은 경우 새로 퍼블리셔가 선정됐으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사업 일정을 아마 다시 수립하게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큰 변동이 있을 거라고 현재 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공개한 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12월만 일시적으로 상승한 게 아니라 작년 8월부터 꾸준히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월에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추세를 그리고 있다. 블록체인 매출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트크로우의 사전 예약, 그 NFT 판매는 1월이었으니까 사실 12월에는 나이트크로우의 사전 예약 수치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게닉한 성장, 그 플랫폼의 오게닉한 성장을 지난 하반기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오게닉한 성장이 6개월이 있고 어쩌면 2023년부터는 1년이니까 그 차트를 그려보면 어떤 오게닉한 성장을 예측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게 근거가 있게 되려면 아마 올해 1, 2, 3월까지 더해지면 점점 더 어떤 미래의 블록체인 매출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근거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출시는 또 큰 이벤트니까 아마 저는 그때 그 차트 전체를 위로 시프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뭐 저희는 큰 기대를 갖고 있긴 한데 저희도 정확하게 숫자로 얼마다라고 하는 예측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 작년도 특히 하반기 들어서부터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성장의 그러니까 미래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다음 달에 나이트크로우가 출시되고 나면 그 차트가 좀 더 옮겨져서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여드려서 아마 그 다음 분기쯤 되면 다음번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서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추정을 하고 또 그걸 실적에 따라 조정을 하고 하는 식으로 블록체인 매출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미래에셋증권의 이미석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트크로우의 현재 사전 예약 좀 현황과 기대 성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시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국 출시 게임도 지금 두 개가 좀 준비 중인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좀 기대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게임이 좀 더 중국에서 좀 통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나이트크로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기대감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근거는 기존에 저희가 미르4라든가 미르M을 출시했던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르4는 한국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보다 더 큰 성공, 거의 두 배 좀 넘는 한 2.5배 정도 된 성공을 글로벌에서 거두고 현재도 또 거두고 있거든요. 대략 뭐 2.5배 정도는 한국보다 더 잘 나왔다는 게 미르4의 경험이고 미르M은 심지어 한국에서 좀 더 잘 안 됐고 글로벌도 저희 기대만큼 성공을 못 거뒀지만 그래도 한국보다 글로벌에서 역시 또 두 배, 세 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래서 뭔가 MMORPG가 토크노믹스를 잘 설계하면 두세 배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저희의 기대치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나이트크로우로 한 2,300억 그 정도 때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럼 그보다 두세 배 정도는 올해 거둘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미르4나 미르M 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재반적인 상황, 위믹스의 상황이라든가 토크노믹스의 고도화라든가 아니면 게임 자체가 또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의 정도라든가 하는 것들이 더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더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르4, 미르M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랜만에 나오는 이제 미르, 특히 또 고퀄리티 게임이니까 중국 시장에서도 그동안의 미르들이 약간 옛날에 미래전설2를 조금씩 개선하거나 반복하는 게 줄이었다면 새로운 미르 시리즈, 거의 미르3가 나온 게 2004년이니까 거의 20년 만에 새로운 미르 시리즈가 나오는 거니까 그 IP 힘이 있기 때문에 둘 다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성공할 거냐에 있어서는 뭐 저희는 둘 다 성공해 바라고 또 퍼블리셔별로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퍼블리셔는 미르4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퍼블리셔도 있고요. 그게 이제 어제 계약한 퍼블리셔인 거고 또 다른 퍼블리셔는 아니다. 미르M이 좀 원작에 좀 더 가깝다. 그래서 미르M의 성공을 더 점치는 퍼블리셔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는 좀 시차를 너무 붙이지 않고 최소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둬서 두 개의 게임이 시장에 안착하고 기존의 미르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크게 성공하고 오랜 기간 사랑받는 게임으로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상장인증권의 최승호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장인증권 최승호입니다. 미르하고 이제 신작 관련해서 질문 하나 주시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미르가 열혈 정기 시절에는 이제 중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지금 좀 중국 내 인기 지표를 좀 트래킹하는 게 좀 어려워서 혹시 뭐 지금 현재 중국 내 미르 인기 관련해서 저희가 공유를 받을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레전드 오브 이미르 같은 경우에 3분기 출시로 좀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일정도 이제 변동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지를 저희가 좀 더 시장에서 확인해 보고 있다면 그것들을 좀 추후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 인기가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제 열혈 전기 미르 시리즈의 특징이 중국의 사설 서버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컨설팅 업체 의뢰 조사했을 때도 시장 규모가 크게 보면 한 9조 정도 매출 연간으로 작게 봐도 한 4조 정도 이 정도 시장 규모라고 파악이 됐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리니지 시리즈가 굉장히 오랜 시간 인기를 끌고 사실 시장 규모로 보면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물론 일부 줄기도 했지만 최근에 약간 중국에서 미르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라이센스를 주지 못하는 시장까지 합치면 굉장히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이번에 새로운 시리즈, 새로운 시퀄이 나오는 것들이 그런 기존 유저들을 유입해 감으로써 그동안 저희가 수익을 거두지 못했던 그 시장 파이를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파이로 바꾸는 라이센스처럼 바꾸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착실히 개발하고 있고요. 3분기 출시하는 일정에 변함없고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다올투자증권의 김하정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용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수수료가 게임 매출이 QOQ 소폭 하향 안정화된 것에 비해서 좀 올라왔는데 그래서 아마 보통 이럴 때에는 암호화폐 관련 외주지 같은 게 들어갔던 것 같아서 이번에도 그런 이슈인지 아니면 다른 이슈가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 소폭 QOQ 좀 내려오셨는데 그게 사실 뭐 4분기는 어떻게 됐는지 보다도 24년도에 인력 채용 계획하고 그리고 인력이 그러니까 채용이 된다면은 그중에서 암호화폐 관련 인력과 게임 관련 인력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채용이 이루어질지를 계획이 조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을 보면 매출이 6천억이니까 그 전에 4,600억에 비해서 한 1,400억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업 손실이 좀 더 확대됐는데요. 그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다 말씀하신 거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지급 수수료가 1,000억 정도 늘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미르포나 미르엠 같은 경우는 저희 자회사들 게임이다 보니까 실제로 뭐 회사 간의 수익 배분은 있지만 연결로 보면 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 수수료가 마켓 수수료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던 반면에 나이트크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한 회사긴 하지만 자회사가 아닌 매드엔진이 개발했기 때문에 매드엔진에 나가는 수수료가 그만큼 증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매드엔진과 저희는 시작할 때부터 아무튼 뭔가 회사가 잘 되고 회사가 상장에 준하는 요건이 있으면 합병을 통해서 같이 하자라는 거를 의기투합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확정적으로 언제 어떻게라는 말씀 못 드리지만 결국 매드엔진이 받아가는 지급 수수료도 올해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즉 우리 내부 연결 내부의 거래가 되는 식으로 구조를 변경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당연하게 지급 수수료 항목이 없어지는 거니까 저희의 손익에 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대략 지금 1,800명대를 이제 몇 개월째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제 매우 공격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격적으로 실행한다는 것도 다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추진력이 좋긴 하지만 어찌 보면 비효율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양날의 검이니까. 그런 면에서 올해는 당연히 공격적으로 추진하지만 이제 2년간 해서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블록체인 분야에 특히 뭔가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내실을 가져가자라는 게 올해의 경영 기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계속 채용하고 있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의 사업 성과가 커져서 예를 들면 나이트크로우가 너무 잘 되고 해서 인력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돼서 늘어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처럼 막 사람을 무조건 뽑거나 하진 않게 될 것 같고요. 사람을 뽑는 거는 인재를 채용하는 건 계속하되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지난 2년, 3년 동안 기회를 가졌는데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회사하고 맞지 않거나 하는 식의 퇴사 인력들도 계속 존재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인력의 증가가 지난 분기 동안 완만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도 그런 규모로 보면 대략
1,800명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규모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은 있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그렇게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중은 지금 보면 블록체인 쪽이 저희가 블록체인 전담으로 하면 300명쯤 되거든요. 내부 인력이. 그리고 스태프들이 한 200명 되고 나머지 그러면 이제 1,300명이 게임이니까 사실 게임이 비중은 더 큰데요. 아마 새로 들어오는 인력은 그래도 그 비중보다는 블록체인 비중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NH투자증권의 안재민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의 안재민입니다. 저는 그 한 10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치프트업 지분을 매각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분기 지금 영업 외쪽이나 이런 숫자를 보면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반영된 숫자인지 아니면 이게 1분기나 추후에 반영될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영업도 적자였지만 작년에 기준으로 보면 사실 당기순이익도 적자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회계 기준은 그 매각할 때 손익을 인식한다기보다는 그 매 기마다 그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해서 이익과 손실을 이제 인식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기순이익 쪽에 이 비용을 인식 많이 한 것들은 다 평가와 관련된 대부분의 평가 손실들이거든요. 주식에 대한 평가라든가 우리가 발행했던 전환 사채에 대한 평가라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프트업에 대한 이익이 아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확하게는 IR팀 통해서 제가 다시 보완해 드릴 텐데요. 아마 시프트업이 잘 된 게 재작년부터니까 시프트업에 대한 평가 이익은 이미 그 전에 저희가 좀 많이 잡았을 것 같고요. 이번에 매각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으로 또 시프트업과 관련된 이익을 잡거나 하는 이벤트는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미래에셋증권의 이미석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추가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종종 말씀을 해주셨던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좀 블록체인 게임의 전체 시장에서의 침투율을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현재 블록체인 게임 매출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NFT 수수료에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들 토큰 거래액에서 좀 수수료가 많이 올라온지 좀 궁금하고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NFT 좀 수수료 비중이 좀 높게 갈지 아니면 이들 토큰의 거래액 수수료 비중이 좀 높게 갈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 감사합니다. 그 저는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리지만 그 결국 모든 게임이 각각 자기 게임의 토큰과 NFT를 발행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크게 게임을 더 재미있게 하니까.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또는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게임에서 NFT나 코인 토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아마 시간차는 있겠지만 그게 미래라는 거는 뭐 굉장히 명약관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게임이 더 재밌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미르포가 2021년에 성공했을 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은 공감을 했죠. 정말 뭔가 토크노믹스를 붙이니까 한국 KMMORPG가 글로벌로도 잘 되는 문화에서 모두 다 이제 뛰어들었다가 이제 미르포가 좀 식으니까 아, 거봐라 저 미르포도 안 되고 이메이드도 잘 못하는데 저게 되겠어? 라는 게 어쩌면 지난 2년 동안의 또 다른 또 인식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을 또 이번에 나이트크로 글로벌이 다음 달에 출시되면 그걸 또 깨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트리플 A급 게임에 붙였더니 더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재미없는 게임들, 실패한 게임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블록체인 토크노믹스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되는 게임에 적용했더니 더 잘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보여드리게 될 거고 그게 다시 한번 전체 게임 업계를 각성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를 이어 양질의 게임들이 블록체인에 오는 어떤 러시아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고 저희는 미르포 때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저희 메인넷도 없었고 뭐 블록체인 에코시스템도 없었고 심지어 라인업도 없었어요. 지금은 저희 확보한 라인업만 100개가 넘고요. 그다음 저희와 다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이 저희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 회사가 오더라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론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췄기 때문에 이번에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의 성공은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전체 블록체인 게임의 확대 블록체인 게임의 포지셔닝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NFT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게임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NFT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 각각의 게임들이 NFT보다는 게임 토큰들을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 플랫폼 매출이 상승했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거의 다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은 NFT 거래액도 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게임 토큰 매출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가스비도 상승을 하고 하는 등등해서 전반적으로 그 트랜잭션의 상승률. 그런데 결국에 우리는 무언가를 파는 것보다는 그 이 생태계 안에서 이 경제 안에서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수수료를 받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트랜잭션 규모가 그만큼 상승했고 그 비례에 따라 블록체인 매출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관련 추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IR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영국 대표이사의 마침 인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마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신 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014년에는 올해 저희가 전개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 임직원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넥스의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